배당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 강조를 하고 또 해도 모자른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배당 업종의 올해의 주가 상승률을 한번 볼까요? 네, 어느 정도 올랐나요? S&P 500이 17%가 네. 올라갔는데요. 물론 어제 올라간 것까지 치면 조금 더 올라갔겠죠. 네. 그런데 지금 평균 연 배당률이 2.02%입니다. 근데 반면에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18.25%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3.05%의 높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네. 필수비자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료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의 그 올해 상승을 보였고요. 연 배당률은 2.64%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부동산 섹터가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26% 주가가 상승했고요. 배당도 무려 3.1%를 주니까 이거야말로 주가도 수익을 많이 올렸고요. 배당까지 크게 사실 이제 이거 뭐 이렇게 뭐랄까요? 꼭 먹고 알 먹고 네. 예, 요 정도의 어떤 재미를 봤을 어떤 네. 업종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배당도 많이 받고 여기에 안정적으로 주가 수익률도 좋은 그런 섹터나 그런 종목을 골라야겠지만 이게 배당을 많이 주고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 이거를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인지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인지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크라프트 하인즈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네. 크라프트 하인즈에 대한 종목 전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빼시고 네. 배당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라프트 하인즈가 보시게 되면 지금 배당 수익률은요 3%에서 6.2%로 2년 만에 배당 수익률만 보게 되면 2배 이상 올라가는 네. 모습 보였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와 크라프트 하인즈를 주식을 매수해서 내가 한번 배당을 한번 재미를 볼까를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당금만 볼게요. 배당금만 보게 되면 과거에 2.4달러에서 네. 지금 배당금이 1.6달러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배당 순위는 뭐냐면 전체 주가분의 배당금이거든요. 네. 주가분의 배당금이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배당금이 커지면 좋은데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 순위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걸 보여주는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모습이죠. 2년 전의 모습이 뭐냐면 주가는 8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80달러분의 배당, 연 배당이 2.4달러니까 80분의 2.4니까 3%가 나왔죠.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배당이 2.4달러에서 1.6달러 많이 줄었는데 주가가 80달러에서 26달러 급감하는 바람에 이걸 계산해 봤더니 26분의 1.6이죠. 6.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배당 수익률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쉽게 얘기하면 배당금은 더 줄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가가 빠진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앞으로 보실 때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금 자체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배당금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사실 케첩을 좀 잘 팔아서 네. 주식도 많이 올려서 배당 수익률 자체도 낮아져도 실제 배당금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네. 않은 그런 네. 예시 종목으로 네. 네. 함께 확인해봤고요. 다음 종목을 보니까 와, 이 종목은 주가도 엄청 네. 잘 오르네요. 예,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모습인데 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면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면 본부장님 예전에 3% 주다가 지금 1.3%인데 뭘 많이 주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똑같은 그런 그 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과거에 2012년 13년 때 40달러였어요 주가가.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 보시게 되면 주가가 40달러였으니까 40분에 그때 당시 배당금을 보게 되면 1.23이지 않습니까? 네. 하면 3%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4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올라왔죠. 거의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동안에 배당금도 올라왔어요. 1.84달러. 그러니까 배당금도 많이 올라왔는데 주가 올라오는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공식으로 딱 적용시키면 배당 수익률은 3에서 1.3으로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많이 줬는데 지금 적게 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주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배당도 꾸준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배당 올리는 속도보다 주가 올라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예, 배당 순위는 예. 낮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오르는 배당금도 오르는 그런 네.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음 화면은 영웅은 글로벌 2653 네. 화면을 준비하셨는데 네. 이건 어떤 화면인 거죠? 예, 이거는 2653번 화면인데 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영웅은 글로벌에서 배당금을 체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지금 표가 딱 있고 빨간색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배당 성장률, 네. 그 다음에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이 흔히 봤던 거잖아요, 표가. 근데 그걸 보지 마시고 맨 앞쪽으로 해서 연간 배당금만 보시면 돼요. 배당금을 보시면 지금 2009년에 52센트, 10년에 55센트, 11년에 68센트, 12년 83, 97, 1.15, 1.29, 1.47, 1.59, 1.7위까지 하나도 거르지 않고 계속 올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간 속도보다
주가 올라가 속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 하다 보니까 수익률 아, 자체는 예, 여기 줄었고. 예, 나름대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배당 수익률 얼마 안 되니까 투자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 오르는 것과 배당금 같이 보시면서 현명한 투자를 하라고 좀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알겠습니다. 화면번호 2653번 통해서 그동안의 또 배당금, 배당 수익률, 배당 성장률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또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의 추이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배당 투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 지난 시간에 의해서 오늘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유틸리티 관련해서도 그렇고 필수 소비재 또 부동산까지 확인했고요. 관련된 종목이 주식이 떨어졌을 때 또 상승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배당 수익률이 달라지는지 여부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